아마님, 이사를 했는데 귀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이사 갈때 방위도 중요해요, 여러분.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집에는 이 아들이 이사를 가버리면 이 아들하고 같이 살면, 그리고 나서 꼭 여기를 가야 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터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기운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사할 수 없는 운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전화 상담을 했어요. 마마님, 이사를 했는데 귀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귀신이 있는지 영가분이 있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뭐가 있는 것 같고요. 이사하고 나니까요, 춥고요. 자, 여러분, 이사를 했는데 귀신이 있는지 영가분이 있는지 터줏대감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용인 중전마마 이사 담당 무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하기 전에는 상담받으라고 했어요. 그죠? 이사 갈때 방위도 중요해요, 여러분.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하기 전에는 주소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전세가 완료가 됐고, 가고 싶지 않은데 집주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또 가긴 가야 될 때가 됐고, 좋은 이 집안의 행운으로 갈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뜬금없이 딱 한마디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부동산 아저씨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들. 자, 일단은 어머니들이 할 일이 있어요. 1번,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하지 말고, 용인으로 오실 건지, 성남으로 가실 건지, 먼저 선택을 하세요. 자, 용인으로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왜? 여러분 집의 형편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집을 좀 3개 정도는 보세요. 3개를 보셔서 이사할 주소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용인 중전마마 선생님을 하고 상담을 할지, B라는 선생님이라고 상담을 할지,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떤 터의 기운인지를 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터인지, 귀신터가 아닌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터에는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궁합이 딱 맞으면 이사하실 분들 집안에 터의 궁합하고 이 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신의 궁합이 잘 맞으면 정말 일도 잘 풀리고, 일이 잘 풀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전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런데다가 마마님이 이사 가고 나서 성주를 또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주를 갖다가 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정말로 이집 이사해 놓고 부자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앉자마자 뜬금없이 한마디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역도 선택 직접 하시고, 몇 군데를 보시고, 그 주소를 가지고 마마님하고 상담하시고, B 선생님, C 선생님 상담하시고 나서 터의 기운, 지신이에요. 이 집에는 이 아들이 이사를 가버리면 이 아들하고 같이 살면 아들은 아픕니다. 이 아들은 자꾸 다칩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기운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 터입니까? 영가분이 계시는 터입니까? 이게 아니라 터하고 궁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귀신 터도 저희가 또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꼭 여기를 가야 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왜? 먼저 저는 계약을 해버렸어요. 마마님 통화하기 전에, 마마님 상담하기 전에. 그리고 나면은 마마님이 또 어떤 대책을 세워주죠. 여기까지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주소를 가지고 좀 상담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나서 어머니들이 어떤 집이 이 집터와 우리 집안하고 기운이 좋은지,
또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터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기운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사할 수 없는 운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궁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와의 궁합. 터와 나와 궁합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금전, 직업, 모든 것, 아이들의 어떤 학업, 이런 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곳으로 무턱대고 가버리면 여러분, 집안의 일이 힘들어져요. 이사해놓고 3년 있다가 이혼했어요. 이사하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재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이 집에 이사하고 나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 이 터가 어떠기 전에 항상 제가 얘기했죠? 이사 가시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무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문하기 힘드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좀 안타까워요. 어머니들이 이사 너무 진짜 여기는 가시면 안 되는 집 주소들을 갖고 오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가요. 어떤 집에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가 하기 전에 이 지신과 본인들의 궁합, 터와 궁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겠죠? 한번 이사 가면 여러분, 오래 사시는 분들 있고 또 2년은 거의 사시잖아요. 2년 동안 운명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제가 오늘 이사 담당 무속인으로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몇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영상이 많이 있어요. 자, 알려드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가 해결해 드리는 무속인입니다. 감사합니다.